예,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브랜치와 태그라고 하는 것을 이 실제 필드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볼 건데, 물론 예제는 아주 가볍고 조금 부끄러운 얘기는 좀 허접해요. 되게 인사이트 있는 예제는 아니지만 사실 예제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시작을 할게요. 자, 우선 그 버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저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폴더에다가 소스를 내려받아서 저장소와 로컬 저장소를 동기화시켜야 되잖아요. 네. 자, 그걸 먼저 할게요. 자, 체크아웃하고 여기 있는 저장소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저장소예요. 저장소와 관련된 설명은 저장소 설명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체크아웃 디렉토리를 제가 지정을 할 건데 이 디렉토리 이름은 트렁크라고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OK를 누를게요. 자, 그러면 요 트렁크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이제 저장소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 제가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미리 준비해 놨거든요. 네. 자, 그럼 이 파일을 열어서 제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index.html 파일을 제가 편집해서 메모장으로 편집할게요. 여러분도 어떤 다른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저랑 똑같이 메모장에서 저런 파일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index.html을 이건 웹페이지니까 처음에는 HTML로 시작해서 HTML로 끝나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HTML을 전혀 몰라도 HTML이라고 하는 거나 이게 작동하는 방법 이런 거는 모르셔도 하등 문제가 없어요. 네. 중요한 거는 버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만 여러분들이 딱 떼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body라고 하고요. body라고 하면 이 body 안에 이 HTML 문서에서 화면상에 표시되는 것들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버튼을 만들고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는 아주 간단한 이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input type text value는 인사 그리고 onClick이라는 이벤트를 걸고 거기다가 alert 안녕. 자, 그 다음에 요걸 닫아주고. 자,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여기 텍스트가 아니라 버튼이죠. 버튼. 그리고 리로드하면, 자, 버튼이 나오죠? 그럼 이 인사라는 버튼을 제가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경고창에 안녕이라는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어쨌든 이 웹페이지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걸 커밋을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인사 기능 추가라고 하고 커밋을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index.html 파일이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녹색으로 바뀌었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제가 이제 어떤 상황에 놓였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 index.html 파일에서 제가 만든 요 인사라고 하는 이 기능 있잖아요. 이 기능을 실서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클릭했을 때 안녕이라고 나오는 게 반말이라서 이거를 안녕하세요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기능을 지금 만들어진 기능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지금 실서버에 반영할 내용은 아닌데 새로 추가돼야 될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요 앞에다가 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라는 걸 만들고 그 필드 안에 입력된 이름을 호명하면서 안녕이라고 하는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정화 버전에서는 그이 웹페이지를 실서버에 반영하는 그 맥락에서는 저 안녕이라는 저이 인사의 메시지를 다듬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현재 실서버에 반영할 건 아니지만 앞으로 추가될 기능이 바로 여기에다가 인사할 때그 인사를 받는 사람의 이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앞으로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네. 예.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소스 코드에다가 그 정정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앞으로 추가하지 않을 거에다가, 그러니까 그 개발해야 되는 상황에다가 이그 어떤 실서버에 반영될 그 내용을 반영하게 되면 개발이 지연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실서버에 반영하면 안 되는 내용이 첨부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좀 상황이 좀 설명이 좀 복잡해서 약간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이해하시나요? 네. 어떤 상황인지?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바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브랜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소스코드를 두 개를 갈라서 이 상황에 맞는 개발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합칠 수도 있고, 그냥 합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 그게 바로 브랜치라는 거고, 브랜치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볼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작업하고 있었던 이 트렁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트렁크라는 디렉토리에서 아까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럼 이 트렁크가 뭐냐면, 자, 우리 아까 봤던 그림 중에서 바로 여기서 보셨던 이 메인 개발 소스예요. 그리고 메인 개발 소스에선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새로 지금까지 작업했던 것을 실서버에 반영하는 것은 브랜칭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럼 브랜칭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트렁크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자, 토토이즈 SVN이라는 항목이 나오죠? 그 중에서 쭉 오른쪽으로 가보면, 브랜치 슬래시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이용하는 건데. 자, 여기서, 브랜치라고 하는 요 브랜치 슬래시 태그라는 걸 선택하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와요. 그리고 레파지토리라고 되어 있죠. 레파지토리는 저장소잖아요. 그리고, from wc url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선택한 소스, 즉, 요 트렁크라고 되어 있는 이 소스 있잖아요. 이 소스를 어떤 저장소상의 어떤 디렉토리에다가 그 브랜칭을 할 것이냐를 지정하는 이 화면이에요. 현재 요 소스는 이 지금 제가 이렇게 강조 표시한 요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소스거든요. 지금 저는 저장소를 내 컴퓨터에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앞에 파일이 붙는 거예요. 만약에 구글 코드나 이런 걸 사용하고 계시다면 URL이 붙겠죠. HTTP 같은 걸로 시작하는. 자, 그래서 2Pass는 요 소스를 어느 디렉토리에다 넣을 것이냐. 저장소상에서 그건데요. 자, 여기 기본적으로 슬래시 트렁크라고 되어 있는 건요 소스가 슬래시 트렁크라고 하는 저장소상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다 하시면은 똑같은 결과가 와요. 얘 이미 트렁크에 있는 상태니까. 자, 그럼 옆에 보면 이렇게 파일 브라우징 하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레파지토리 브라우저라고 하는 창이 뜹니다. 요거는 저장소를 탐색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내용은 여러분이 소스 관리를 하고 있는 저장소의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했던 것은 요 저장소 있죠? 요 위에 제가 선택한 이 부분이 저장소거든요. 그 저장소에 있는 디렉토리 중에 트렁크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지금 작업하는 것들을 모아놨다는 것이죠. 예, 그게 트렁크고 트렁크는 메인 개발 저장소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브랜치스라고 제가 디렉토리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브랜치스라는 디렉토리가 없다면 자, 여기 있는 그 저장소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폴더라는 걸 선택하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라고 제가 입력하고요. OK를 누르고 테스트 추가 라고 로그를 입력한 다음에 OK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라고 하는 저장소의 하위에 폴더가 만들어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브랜치스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미 저는 폴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폴더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옆에 삼각형이 있다는 건이 폴더 안에 하위 폴더가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을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하위 폴더로 1이라고 하는 하위 폴더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이 브런치라고 하는 거 밑에다가 2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2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지금 실서버에 반영하려고 하는 소스 코드를 위치시킬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할 거라는 거죠. 안정화 작업을 할 안정화 거야. 작업을 할 거고 그리고 트렁크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나갈 거예요. 지금 이 맥락에서 새로운 기능이라고 하는 건 버튼 앞에다가 텍스트 필드를 놓고 그 텍스트 필드에다가 어떤 이름을 적게 되면 버튼을 눌렀을 때그 이름을 호명하면서 안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트렁크에서 작업을 하고, 그쵸.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작업은 브랜치 예. 2에서? 브랜치 2라는 폴더에서 할 거라는 아, 거죠. 거기다 이제 넣을 거라는 예. 거죠? 여기서 직접 크리에이트를 하셔도 되지만 지금 우리 브랜치를 하는 정상적인 과정은 브랜치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선택하고 OK를 누르면 자, 이렇게 2Pass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슬래시하고 2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로그를 입력하는데 브랜치
추가 이렇게 제가 허접하게 메시지를 달았죠. 네. 근데 여러분들 로깅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로그 메시지는 가급적 상세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나쁜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Specific Revision in Repository는 어떤 특정한 리비전, 즉 그 버전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싶은 경우에 여기다가 그 버전의 리비전의 숫자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show log를 통해서 그 특정한 리비전을 찾아서 OK를 누르면 2번이 들어오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트렁크에서 작업하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최신 리비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head revision and repository라고 하는 걸 선택한 거죠. 예. 자, 그리고 OK를 누르면 자, 이렇게 띵동 하는 명쾌한 소리가 나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내용은 뭐냐면 현재 이 트렁크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제가 지금 브랜칭을 하긴 했지만 이 트렁크라는 디렉토리는 여전히 트렁크 저장소에서 트렁크라고 하는 이 폴더를 지정하고 있는 폴더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새로운 브랜치, 방금 만든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고 싶다면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디렉토리에다가 그 브랜치를 동기화시켜라 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나요? 네. 예. 잠깐 멍 때리신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트렁크 디렉토리를 직접 브랜칭을 하는 방법은 오른쪽 클릭하고 토토이즈 SVN에서 스위치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자 여기 보시면 스위치라고 나와있죠. 투패스에서 여러분이 요걸 클릭하고 브랜치로 간 다음에 E를 지정하고 OK를 한 다음에 OK를 누르면 방금 요 디렉토리가 브랜치 밑에 E라고 하는 그 소스 코드 있잖아요. 소스트리. 그 소스트리로 전환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 방법이 좋아요. 자, 여기서 또 체크아웃을 다시 하는 거예요. 체크아웃은 뭐였죠? 새로운 걸 만드는 거. 예, 그렇죠. 네. 최초로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이 저장소와 로컬 저장소를 동기화시키는 것이 체크아웃이죠. 자, 체크아웃을 하고 여기 보시면 제가 디렉토리 미리 입력이 돼 있는 건 이 토토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추정을 한 거예요. 제가 하는 행동을. 똑똑하죠. 자, 여기서 여기 있는 요 레파지토리 저장소 탐색기를 클릭하면 자, 여기 브랜치 밑에 E가 있잖아요. 요걸 클릭하고 자, 체크아웃 디렉토리로는 데모 밑에 E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OK를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E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index.html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아까 봤던 그림을 통해서 정리해볼까요? 자, 요 트렁크에 해당되는 소스 코드는 자, 여기 트렁크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브랜치를 했죠. 브랜치는 바로 여기 있는 E라고 하는 디렉토리인 거죠. 그러면은 결국 똑같은 지금 소스가 E랑 트렁크에 있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소스지만 저장소가 달라요. 아. 자, 예를 들면 트렁크에서 자, 요 밑으로 쭉 가면 지금 화면이 잘릴 텐데 그 오른쪽 클릭하면 속성이라고 하는 제일 밑에 있는 거 있거든요. 네. 그걸 클릭해서 서브 버전 탭을 보시면 자, URL이 이게 저장소의 URL이거든요. 자, 거기에 보면 샘플 밑에 트렁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 E라고 하는 놈은 자, 요 서브 버전을 보면 브랜치 밑에 1이 가리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내에서도 구분을 시켜 놓는 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2가 가리키는 저장소와 트렁크가 가리키는 저장소는 다르지만 방금 제가 브랜치를 했기 때문에 트렁크랑 2랑 소스 코드가 같을 뿐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럼 이제 작업을 하는데 첫 번째 먼저 할 작업은 안정화 작업을 먼저 할게요. 자, 그럼 2라는 디렉토리로 가서 index.html 파일을 제가 수정할 거예요. 자, 그리고 편집을 해서 자, 여기 안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자, 공손하게 안녕하세요로 제가 바꿀게요. 됐죠? 네. 자, 그리고 제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연결 프로그램에서 인사를 해보면 안녕하세요가 됐죠? 잘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커밋을 하겠죠? 오른쪽 클릭해서 커밋을 하면 자, 여기 보시면 commit2라고 되어 있죠. 브랜치에 2라고 하는 이 저장소를 가리키고 있는 이 폴더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공손 버전이라고 하고 OK 눌러서
커밋을 하면, 자, 여기 2라고 하는 디렉토리는 우리가 실서버에 반영하기 위한 버전으로, 상태로 개발을 끝낸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를 실서버에 반영해서 서비스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 과정은 지금 모르셔도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나요? 기존의 기능을 강화하는? 그렇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추가를 해볼게요. 자, index.html 파일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자, 편집을 하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제가 input type text라고 하면 텍스트 필드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id는 나중에 요 밑에 있는 이 버튼이 요 텍스트 필드를 참조해서 거기에 입력된 정보를 가져오려면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이 속성을 다뤄야 되는데 그게 id예요. 그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name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index.html 파일에 안녕이라는 것 뒤에 자, 더하기 하고 document get element by id name 자, value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요거를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코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고잉 이렇게 하면 안녕 이고잉이죠. 여기다가 가수 그러면 안녕 가수가 되는 거죠. 귀엽네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주 간단하지만 이것도 엄연한 프로그램이에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한 적 없는데요. 예.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됐고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커밋하는 거죠. 자, 그럼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 2라고 하는 저 디렉토리는 실서버에 반영하기 위해서 반말로 되어 있는 거를 공손하게 바꿨죠. 그리고 트렁크라고 하는 버전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메인 개발 소스인데 저기에는 텍스트 필드를 앞에 추가해서 그 필드에 적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사를 하는 로직으로 변경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트렁크로 가는 버전과 브랜치로 가는 버전의 의의, 이유, 이런 것들을 알아본 겁니다. 네.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럼 이제 동영상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이번 동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분기된 소스를 다시 합치는 것과 또 여기 기억해야 되는 이 소스 코드 상태를 태그로 태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음 동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